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은 민선 8기 2년을 지나서 3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전북 도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성공과 실패, 환희와 절망을 반복하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의 시간, 우리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세계 한인 비스대회 유치라는 확실한 성공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잼버리 파행 논란과 국가 예산 삭감이라는 아픔과 침잠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았습니다.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도전 경성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전북을 위해 함께 전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드렸던 저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북을 바꾸고 전북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약속,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누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전북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북만의 새로운 색을 칠하는 동시에 정책이 도민의 삶으로 퍼져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첫째, 전북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1월 18일에 128년을 이어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발전의 틀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북특별법은 100여 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연말에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망찬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농생명, 외국인 고용 등의 특례를 포함해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첨단 정책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만든 혁신적 토대 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특례를 실행하고 더 새로운 특례를 고민하겠습니다. 둘째, 전북만의 새로운 색을 칠해왔습니다. 우리는 전북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롭게 칠하고 덧입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농업이라는 진주는 농생명과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로 갈아 갈고 닦아 빛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이 도민의 삶으로 현장으로 퍼져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대기업 계열사 6개를 포함해 130곳의 기업으로부터 12조 8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13,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1기업 1공무원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원스톱 119 지원단 등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신노사정 상생선언 및 상용차 산업 상생선언으로 노사 상생의 꽃을 전북에서 피웠습니다. 전북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청년들에게도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력수당과 청년수당, 2배 적금 등 꿈과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 금융 울타리를 마련했습니다. 수혜자도 2,500명에서 6,3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전국 최초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비롯해 안정적인 청년 주거 환경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인구 정책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도 전북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가 제안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전북의 100년 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00년 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에 이어 남은 임기의 마지막 1분 1초까지 오직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정은 활기찬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위한 100년 대계를 다져나가겠습니다. 특히 26년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개 분야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바이오, 에너지, 방위산업 등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그린바이오와 연계한 레드바이오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임기 내 바이오 기업 90개를 유치해서 도내 2,300여 바이오 기업이 가동되는 생명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 기지로서 인프라 확보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수소 특화단지 지정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차 산업 첨단화를 추진하고 푸드테크, 에너지,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고도화를 통해 기후테크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더 좋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해서 전북에서 성공할 기업 전성기 프로젝트 2탄을 더하겠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북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농생명 산업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국가식품산업 핵심 거점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농생명 대표 기업 지원 체계를 20개에서 110개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혁신 인재 육성 허브가 되겠습니다. 매년 15,000명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 취업하고 기업을 성장시켜 지역이 살아나는 지역 정주형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방위적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신 출생 지원 예산을 연 350억 원에서 27년 연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장려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북특별법에 다자녀 가구의 공무원 채용 등 특단의 우대 방안을 도입하고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그 후 민간까지 확산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 공백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1단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메뉴판식 돌봄 서비스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 청년 빈곤 가구와 고립 은둔 청년까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맞춤 선택하는 365 함께 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복지자원 플랫폼, 농어촌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추진단 등 새로운 돌봄 체계를 촘촘히 하고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여가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개발해서 세계 소리축제, 세계 서예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축제가 도민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대표 도서관, 서해 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등 도심 속 여가 시설을 보강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여가 시설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을 꿈꿉니다. 제가 도전을 말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도전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도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희망과 절망, 환희와 슬픔, 성공과 실패의 역사가
도전의 여정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실패의 역사는 새로운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도전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 순간, 함께하는 이 길이 언제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